사지에 콩만한 크기로, 콩알만한 크기로 몽울이나 이제 결절이 생기는 질환에는 결절 홍반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이렇게 하지에 피부에 홍반성, 압통성, 결절. 이제 쉽게 말하자면 색이 붉고 만지면 아픈 몽우리가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러한 결절은 하지에 주로 생기지만 뭐 안면부, 상지, 체관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환부가 벌겋게 되면서 통증이 있는 결절에는 열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뭐 원인으로서는 뭐 세균이나 진균 혹은 뭐 약물 등에 의한 과민 반응, 뭐즉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염증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인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원인 불명의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한 가지 타입으로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 배체트병 환자들이 다리에 결절 홍반을 주요 증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같은 특징이죠.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뭐 발열이나 뭐 피고나 뭐 다발성 관절통 같은 정신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뭐 스트레스나 피로 등에 예민하게 악화되기도 하죠. 결절 홍반과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요, 경결 홍반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30대 이후에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압통, 눌러서 아픈 통증을 동반한 결절이 하지에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궤양이나 색소침착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죠. 몽우리가 만져지는 결절과 만지면 아픈 것, 이런 것이 결절 홍반과 비슷하지만요, 염증으로 인한 열감이나 전신 증상은 결절 홍반보다는 미비합니다. 과거에는 경결 홍반이 피부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결 홍반 환자의 5분의 2 정도에서는 결핵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실제 경결 홍반 환자가 활동성 결핵이 진단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료에 있어서도 항결핵제보 보다는 스테로이드가 유효하기 때문에 경결 홍반이 결핵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의심이 되고 있죠. 그보다는 경결 홍반의 결절은 이제 피하 지방층의 혈관염에 의해 2차적으로 지방의 괴사가 초래됐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결절성 혈관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결 홍반은 실제로 말단 청색증, 이제 사지 말단이 푸르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나 혈액의 저류를 가진 젊은 여성에게 잘 발생하고요. 추운 계절에 악화되고 따뜻한 계절에는 이제 조금 호전이 되면서 병리 조직학적으로도 소동맥 또는 소정맥이 폐색된 곳에 피하 지방층의 섬유화나 지방 괴사가 일어나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핵보다는 원인 모를 혈관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피부에 몽울이, 결절이 생기면서 경결 홍반이 의심된다면 따라서 이제 무조건 독한 항결핵제를 사용하기보다는요, 실제 결핵이 양성인지 체크 후에 치료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절 홍반, 경결 홍반, 네, 결절성 혈관염 모두 스테로이드 치료를 기본으로 하죠.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 이제 원인 모를 혈관염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결절 홍반의 경우에는 전신 증상에 따라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로 대증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경결 홍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피부 결핵의 가능성도 보기 때문에 항결핵제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염증 억제를 하지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러하듯이 뭐 스트레스나 피로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악화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뭐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이후에 다시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한 피부 혈관엔 염증 반응인 결절 홍반, 경결 홍반, 결절성 혈관염은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생활이나 식이 교정을 병행할 때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리에 콩알 모양으로 몽우리가 생기면서 아프고 열이 난다면 단순히 여기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